자, 다음은 법령 개정과 신뢰 보호인데요. 행정기본법 14조는 상당히 중요해요. 뭐 객관식이든 사례든 다 중요합니다. 얘는 진정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네요. 새로운 법령은 개정법이란 말이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 소급 적용을 금지시킨 거죠. 이항 3항은 사례로 중요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둘 사이의 법이 개정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에 무슨 법이? 신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종전의 법에 의한다? 부칙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위반 행위 시에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형법하고 똑같네요. 단서가 중요해요.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가 더 이상 아니야, 이제. 또는 제재가 가벼워져서 유리한 변경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유리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14조 2항과 3항, 행정기본법 14조 2항과 3항은 꼭 알아둬야 돼요. 신청 시와 처분 시 사이에 법이 개정됐을 때, 3항은 위반 행위와 제재 처분 사이에 법이 개정됐을 때. 자, 14조 2항에 보니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처분 당시에 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신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얘는 형법과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행위 당시에 국법이 적용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신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신의 취기에 반할 때, 우리 판례가 쓴 표현이에요. 합리적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이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중에 법이 개정됐더니 개정법에 근거해서 거부 처분이 나와서 이건 신의칙 위반이 되거든요.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 돼.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국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의칙을 적용하는 건 이때는 신의 성실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얘는요. 얘는 14조 3항 단서에 있죠. 법이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즉 위반행위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위반행위 아니게 됐거나 또는 제재 기준이 더 감경됐을 때, 예를 들면 국법 하에서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할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3개월 이하가 됐어요. 그런데 국법을 적용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단 말이야. 이럴 때 이게 우리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이런 경우에 유리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유리한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14조 3항 단서죠. 이게 사례로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물론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아, 얘는 근데 유사하게 한번 나왔지. 얘가 남았네, 얘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 처분 시법 적용의 원칙이죠. 개정 법령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의 법령을 적용할 때는 처분 시법조에 따라서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에 개정법,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국법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 공익보다 훨씬 더 보호 가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는 즉 예외는 여기서 지금 쓴 것처럼 예외는 뭐와 뭐예요? 예외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 보호 원칙 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할 때, 그럴 때는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크다면 그때는 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14조 1항이 있었죠. 진정 소급입법을 금지시키는 거. 부진정은 아니죠. 그건 헌법에서 더 많이 배웠을 테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 부진정 소급입법의 한계 원리. 이건 뭐 헌법에서 많이 하죠. 국법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 경과 규정 없는 법률은 무효로 본다. 즉 부진정 소급입법은 신뢰보호 원칙에서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국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크려면 첫 번째 법령 개정의 예측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은 항상 변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국법에 대한 신뢰 보호 정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이 신뢰는 개정법 적용의 공익보다 훨씬 큰 걸로 보는 거야. 다만 유인된 신뢰가 아니라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했다. 그러면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큰 걸로 봐서 유인된 신뢰라면 이때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 보호. 그러면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은 제한되겠죠. 다만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하다면 이때의 신뢰는 보호되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안의 경우 법령 개정 예측성이 있고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가 아닌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했다면 이때는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다 개정법 적용의 공익이 훨씬 더 큰 걸로 봐요.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다. 그러면 훨씬 더 보호가치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법정형 모의고사에서는 예가 나왔어요. 제재처분의 경우. 특히 사망. 사망 중에서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단서야. 제재처분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종전의 법에 의한다. 이런 부칙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법령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죠. 위반행위 후에 법령 변경으로 더 이상 위반행위 아니야. 또는 더 유리하게 경하게 바뀌었어. 그럼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거죠. 신의 성실 원칙은 이건 민법 법리죠. 채권법에서 신의 조차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건데 11조에 입법화됐어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돼. 행정청은.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를 지연했거나 일정한 요건 심사를 게을리했거나 그러면 신의식 위반이 됩니다. 또는 행정지도를 발령해서 상대방을 열심히 쫓았는데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서 그랬더니 안 해준대. 그건 신의식 위반이 되겠죠. 자, 행정이용법 11조 1항 그대로 쓰면 돼요. 요건은 객신정,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이때 신의에 반하는 것이, 뭐 판례는 신뢰라고 썼는데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고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객신정,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돼. 상대방이 신의를 제공한 거겠죠.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해. 따라서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해. 그럼 상대방 신뢰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을은 적법한 개인택시 면허. 얘가 이제 양수인이었거든. 그랬더니 을 시장이 양도 양수 인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인가 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운전면허에 하자가 있는지 원래 요건을 검토했어야 되거든. 그런데 보니까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근데 요건 심사를 게을리해서 인가 처분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럼 양수인은 믿었을 거 아니야. 문제 없으니까 인가 해줬겠지. 따라서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 있어요. 이때 법적 확인 의무를 해태하여 게을리하여 인가 처분을 한 A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환될 수 없다. 즉 정의관념에 반합니다. 이럴 때는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을의 신뢰를 보호함이 더 정의관념에 부합하겠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따라서 A시장의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은 신의 측에 반하여 위법하다. 뭐 통째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예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어요. 보통 의무 부과는 이제 부담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되지만 행정기본법은 기본 원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규정 안 됐다고 다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해석상 많이 인정될 수 있어. 철회권 행사할 때도 분양결부금전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행정기본법은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복수운전면허 철회에서는 앞으로는 부당결부금전원칙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얘는 기본 원리를 설시해 주는 거거든.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하면서 이거 아파트 짓는 특허 재량이죠. 그 주택사업과 무관한, 다른 말로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기부채납 부관, 얘는 부담입니다. 이 경우 부관의 효력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과거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입법화된 거죠. 행정기본법 13조에 있다. 실질적 관련성은 인과관계가 원인적 관련성, 수권 목적 범위 내인지가 목적적 관련성인데 뭐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실질적 관련성으로 딱 가 그냥.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라. 이건 실질적 관련성이 없죠. 따라서 부당결부금전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중대명백설은 설문에서 더 찾아봐야 돼요. 권한남용, 이건 사례에서 쓰기는 힘들어요. 자, 다음은 행정상 법률관계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인데 얘가 지금 왜 나왔어요? 자, 보세요.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다.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가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되는데 그때 행정청의 존재 형식, 법원은 성문법, 불문법이다. 이런 행정법의 법원이 적용되는 것이 공법관계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실익을 아는 게 중요하네요. 공법관계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사법관계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익은 어디 있다? 소송 형태예요. 소송 요건에서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법원이 재판 관할을 갖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면 행정법원.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을 갖는 거죠. 근데 소송을 잘못 제기했어? 그러면 이쪽 법원에서 저쪽 법원으로 넘겨주는 거. 이송이 문제 되겠죠. 결국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물어볼 때는 질문 형태가 소송 형태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요.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에 문제가 되는 수험 팁. 첫 번째, 소송 형태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쓸 때. 두 번째는 쟁송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쓸 때. 세 번째는 권리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이때도 써줘야 돼요. 특히 권리구제 수단은 쟁송 수단과 플러스 가구제까지 쓰는 게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자, 질문 형태를 잘 알아야 돼. 쟁점을 놓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공법관계로 밝혀지면 행정소송인데 그 중에서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는 처분성 여부겠죠. 그러면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과연 무효확인이냐 취소송이냐는 위법성 정도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설문에서는 소송 형태를 물어보면 첫 번째는 소송에 맞게 맞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기에서 바로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글씨가 막 미끄러지죠. 구별 기준을 판단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맞아, 공법관계여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대상자까지 써주세요.
이때는 처분성 여부가 쟁점이 되겠죠. 처분성이 있으면 항고소송이니까. 다음, 취소소송의 대상인지는 결국 위법성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 형태는 소송 형태고. 공법관계의 사법관계 구별 기준은 얘를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네요. 자, 이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질문이 소송 형태면 소송 형태를 써주고 하부묵처에 얘가 나오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로마자 2번이면 만약에 얘가 큰 목차라면 얘는 밑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사례의 경우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 형태 그대로 큰 목차를 따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하부목차에서는 쟁점을 쓰는 거죠. 쟁점이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관련 법규, 물리적 해석이죠. 다음은 종이기, 종속설, 이익설, 기속설. 얘는 행위의 성질을 통해서 유기적 해석하는 거고 결국 복수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특수한 논의가 너무 많아서.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성. 보통 법적 지위 이렇게 써도 돼요. 공무수탁사인은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주체, 즉 법주체가 되는 거죠. 대적으로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도 있어요. 행정주체일 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고 행정청일 때는 항고 소송의 피고가 돼요. 논의 실익은 어디 있다? 피고 적격이 있어. 나오네요.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 이중적 지위가 있다. 즉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주체니까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고 물론 민사소송의 피고도 돼요. 그리고 대외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도 있고 그리고 국가배상법 2조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위탁규정은 항상 참조조문에 있습니다. 위탁받은 공익정무의 사무귀속주체로서 행정주체. 처분을 발령할 때는 행정청의 이중적 지위가 있다.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익은 피고적격이 있다. 행정주체이면 당사자 소송의 피고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요. 국가배상만 아니야. 왜냐하면 국가배상에서는 얘를 그냥 공무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업무를 위탁한 그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국가배상법은 국가하고 지자체만 배상 책임자야. 따라서 업무를 위탁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뿐이야. 일단은 항고소송으로 낼 거예요. 꼭 알아둬야 돼. 다음은 공음의 승계인데 공음의 승계는 나중에 뒤에서 제재사의 승계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사례로 쓸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무하자 재량행위 사차공권 이것도 쓸 일은 거의 없고 검사임용 거부 처분 정도만 기억하세요. 시험은 무조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나옵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시험에서 나오는 질문 형태부터 알아줘야 돼. 지금까지 타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첫 번째 참조조문도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물환경 보존법 또는 대기환경 보존법 그런데 물환경 보존법이나 대기환경 보존법에 이런 법률을 위반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예요. 초과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생겨. 뭐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폐수가 나와서 김 양식장이 거의 다 폐사했다든가 아니면 뭐 피부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질문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질문 형태는 인근 주민 갑이 행정청에게
개선 명령 발동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건 개성명령 발동은 갑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 공장을 경영하는 을 등이 되겠죠. 발동을 요구했는데 거부가 나오고 또는 부작위가 나오는 거죠. 그때 갑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때 개성명령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느냐? 사인이 행정청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공권이야. 공권이 있느냐가 핵심인데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면 행정 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계청. 그러면 아예 목차를 그냥 암기해버려야 돼. 이런 경우에는. 쟁점의 정리.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 재량인지. 그래야 재량 영수축을 쓰는 거거든. 로마자 3번에서는 갑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번은 거부처분 성립요건.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권 필요성 여부. 여기에다가 2번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왜요? 판례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 신청권으로서 행정 개입 청구권을 논의하는 거야. 그럼 3번은 사안의 경우. 로마차 4번은 기타 소송 요건.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쓰고 마지막 설문에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얘만 암기하면 되는 거지 이제. 목차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실전에서 사례를 쓸 때는 뭐 의의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쓸 필요는 없어요. 성립 요건을 정확히 써야 돼. 얘도 공권이니까 강행법규성, 사입보성이 필요한 거죠. 행정 개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돼. 강행법규성이란 말 자체가 행정청의 의무죠. 개입청구권에서는 개입 의무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기속행위는 당연히 인정되나 재량행위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될 때만 개입 의무가 발생해. 이걸 설문에서 찾는 게 핵심이야. 재량 0 수축을. 사익보호성은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 시간에 적어줬던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요. 개인의 환경상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요. 얘는 참조조문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이 나오면 참조조문에서 사입보호 규정을 찾는 거, 설문에서 재량 영수축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다채롭게 그 사람의 사례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재량 영수축의 1번이죠. 중대한 법위에 대한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고 2번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으로 이러한 유해 또는 위험 제거가 가능하며 3번 개인적 노력으로는 유해 제거가 불충분하면 재량이 0으로 수축되죠. 재량이 0이 되면 기속이 되는 거야. 즉 행정청의 특정한 내용의 개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익보호성 1조 목적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상 이익도 보완한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성 사입보성이 있으니까 공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성립해. 그러면 신청권이 있으니까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이 돼. 그러면 대상적격을 충족하는 거죠.